1장 한글 또박또박의 개발 원리. 한글 또박또박을 활용하면 교사와 학생의 1대1 개별 진단 활동으로 학생은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한글 해득 수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고, 교사는 관찰을 통해 개별 학생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파악하기 쉽습니다. 한글 또박또박은 한글 자모음의 결합 법칙과 발음 중심 접근 방식에 기반하여 2015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 2018년도, 2019년도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한글 해득 수준 분석 결과에 중점을 두어 개발되었습니다. 한글 또박또박은 개별 학생 검사에 5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검사 실시 직후 학생의 한글 해득 결과가 도출되고 개별 학생의 수준에 맞는 보충 교재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글 또박또박의 효과는 입증되었나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18년도와 2019년도에 한글 또박또박의 사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학생 수준 진단과 그에 맞는 보충학습 제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장 한글 또박또박의 문항 구성과 활용. 한글 또박또박은 읽기와 유창성 및 쓰기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읽기와 유창성은 선생님과 학생이 1대1로 검사하도록 구성되었고, 쓰기는 일반적인 받아쓰기 시험의 형태로 검사를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한글 또박또박에는 동형 문항인 가형과 나형 검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형은 학생 수준을 진단하는데, 나형은 학생의 한글 해득 향상 정도를 확인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글 또박또박은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로 51시간 동안 한글 해득 교육을 충분히 실시한 후인 1학년 1학기 말에서 1학년 2학기 초에 학생의 개별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활용합니다. 한글 또박또박의 가형 검사지로 진단한 결과 한글 해득 여부가 보충 또는 미도달로 나온 학생들에게는 보충교재인 찬찬한글로 보충교육을 실시해주세요. 그리고 1학년 2학기 말에 한글 또박또박의 나형 검사지로 학생의 한글 해득 향상 정도를 확인해주세요. 그런데 4단계에서도 여전히 한글 해득이 완성되지 않는 학생은 어떻게 하나요? 4단계에서도 여전히 한글 해득이 완성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다시 보충교육을 실시해주세요. 이후 학생의 한글 해득 향상 정도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형과 나형 중 어느 유형이든지 한 번 더 검사를 실시하셔도 좋습니다. 한글 또박또박은 문항 자체와 문항의 제시 순서가 학생이 기억하기 어렵도록 개발되었기 때문에 2, 3개월 간격을 두고 동일 학생에게 동일 유형을 검사하셔도 됩니다. 연습 효과가 있더라도 학생의 한글 해득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안심하고 사용하여 주세요. 단, 가형과 나형을 모두 검사한 학생에게 다시 한글 또박또박을 활용하실 경우 해당 학생을 새 학생으로 등록하셔서 검사를 진행하여 주십시오. 3장 한글 또박또박에 가입하기. 한글 또박또박에 교사는 어떻게 들어가고 교사가 학생을 어떻게 등록하나요? 먼저 한글 또박또박에 접속하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한글 또박또박은 소속 교육청과 선생님 성함 등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유출을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 학년 새 학기에 선생님의 소속 학교나 담당 학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회원 정보 변경을 해주십시오. 또는 새 아이디와 비번으로 새롭게 회원을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선생님의 반 학생 수를 입력하면 그 수만큼의 학생 칸이 생성됩니다. 학생이 전학 간 경우 해당 학생의 번호를 삭제하실 수 있고, 새로운 학생이 전입해온 경우 추가 인원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의 정보를 입력하고 아래에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평가 시작이라는 버튼이 생성됩니다. 이와 같이 한글 또박또박에는 학생의 이름을 입력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 정보 유출을 고민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4장
한글 또박또박으로 읽기 검사하기. 학생과 1대1로 컴퓨터 화면을 보고 앉으시되 자판은 선생님만 사용하실 수 있게 배치해주세요. 선생님이 해당 학생의 평가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읽기 가형과 나형의 버튼이 나오는데 진단 검사일 경우에는 가형을 클릭합니다. 화면에 문항이 나오면 학생이 파란색으로 생성된 문항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학생에게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도 된다고 사전에 알려주세요. 선생님은 키보드의 방향키를 사용하여 학생이 맞으면 위를, 틀리면 아래를 눌러주세요. 학생이 맞은 경우에는 화면 상단에 상향 화살표가, 틀린 경우에는 하향 화살표가 나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학생에게 학생의 정오담 여부를 알려주지 마세요. 다만 선생님이 입력을 잘못하신 경우에는 즉시 학생의 응답 결과에 따라 화살표의 상향 또는 하향 화살표를 다시 누르셔서 입력을 정정해주세요. 다음 문항으로 이동하려면 키보드의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다음 문항으로 이동합니다. 이와 같은 검사 과정에서 학생이 틀린 답을 말하거나 읽지 못해도 괜찮다는 허용적이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주세요. 학생이 틀렸다고 해서 즉시 틀렸다고 말씀해주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학생이 초기 문항에서 계속 오답을 말하면 검사가 중간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중후반 문항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학생에게 검사가 끝났다고 편안하게 말씀해주시고 당황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안정적이고 정확한 검사 시행을 위해 검사 전에 반드시 종이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는 정답지를 숙지해주세요. 5장 한글 또박또박으로 유창성 검사하기. 방금 읽기 검사를 실시한 학생을 제자리로 돌려보내지 마시고 계속 유창성 검사를 실시해주세요. 앞에서 읽기 가형을 검사하셨다면 유창성 문항도 가형을 검사해주세요. 앞에서 읽기 나형을 검사하셨다면 유창성 문항도 나형을 검사해주시면 됩니다. 유창성 문항은 학생은 프린트된 종이의 글자를 읽고 교사는 학생이 틀리게 읽은 글자를 모니터 화면에 클릭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창성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학생에게 모니터 화면을 보여주지 마세요. 유창성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생님은 유창성 검사지 가형을 두부 프린트하여 주세요. 그리고 학생에게 검사 방법을 안내해 주세요. 선생님이 시작이라고 말하면 종이에 제시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소리내어 읽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면 종이를 내려놓고 자리에 돌아가세요. 선생님은 아이에게 프린트한 유창성 검사지 가형 한 장을 건네주고 버튼을 누르면서 학생에게 시작이라고 말해주세요. 그러면 학생은 종이 검사지의 글자를 소리내어 읽고 선생님은 선생님이 갖고 계셨던 종이 유창성 검사지 가형에 학생이 틀린 음절을 학생이 눈치채지 못하게 살짝살짝 펜으로 표시합니다. 채점을 할 때에는 다음에 세 가지에 유의해서 채점해주세요. 30초가 지나면 학생에게 읽기를 멈추게 하시고 학생에게 유창성 검사지를 되돌려 받으세요. 학생이 돌아간 후 선생님은 모니터 화면에 결과 입력 버튼을 누르셔서 학생이 한 음절이라도 틀리게 읽은 단어나 문장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하단의 제출 버튼을 눌러주세요. 6장 한글 또박또박으로 쓰기 검사하기. 쓰기 검사는 학급의 학생들 전원에게 받아쓰기 형식으로 검사를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읽기와 유창성 검사를 가형으로 검사하신 경우 쓰기 평가지의 가형을 다운로드하셔서 학생들이 받아 쓸 수 있도록 한 문항을 두 번씩 천천히 읽어주세요. 쓰기 검사가 끝나면 아이들이 작성한 공책이나 종이를 거두셔서 학생이 틀린 음절을 찾아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7장
한글 또박또박으로 결과지 출력하기. 이제 결과지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 초록색, 주황색 버튼이 생성되지 않은 경우는 아직 검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경우입니다. 선생님은 한글 또박또박에서 제공하는 보충 교재로 학생에게 필요한 체계적인 개별 맞춤 학습을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아, 1학년 1학기에는 국어 교과서로, 1학년 2학기에는 한글 또박또박으로 우리 아이 한글 실력이 쑥쑥 자라나겠네요. 우리 아이들의 한글 교육, 이제 공교육이 책임집니다.